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폼롤러 스트레칭 1탄에 이어서 2탄 하체편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폼롤러 위에 종아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움직여서 종아리를 마사지 해줍니다. 허벅지에는 힘을 빼고 종아리 알 부위로 폼롤러를 약간 누르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많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다리를 꼬아서 조금 더 큰 압력으로 종아리를 마사지 해줍니다. 반대쪽 다리에 무게가 함께 실리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첫 번째 동작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엉덩이를 들어 체중을 조금 더 종아리에 실을 수 있습니다. 손목이 약하거나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엉덩이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진행하고 근력이 되는 분들은 엉덩이를 들어서 조금 더 강하게 종아리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폼롤러를 발목 뒤 아킬레스건에 위치시키고 그 위에 엉덩이를 앉아줍니다. 아킬레스건을 자극시킨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실어주면서 아킬레스건의 시원한 자극을 느껴주세요. 피가 안 통하시는 분들은 잠깐씩 엉덩이를 올렸다 다시 앉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조금 더 종아리 쪽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좌우로 실어줍니다. 이때 상체는 약간 뒤로 누운 상태도 괜찮아요. 이 동작은 특히 알을 터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알이 앞뒤 좌우로 울퉁불퉁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체중을 조금 더 뒤로 실어서 잠시 멈춰보세요. 다음은 폼롤러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정강이를 위치시키고 팔과 어깨로 버틴 상태에서 종아리 앞쪽 정경골근을 마사지 해줍니다.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꼭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이 마사지 동작을 실시해주세요. 아프지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폼롤러를 매트 중앙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허벅지를 대고 플랭크 자세를 취해 엎드려주세요. 발을 뗀 상태에서 천천히 고관절 입구부터 무릎 위까지 허벅지 전면을 마사지 해줍니다. 허벅지가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꾸준히 하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덜 아프고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누워 실시하겠습니다. 허벅지 앞과 뒤를 이어주는 옆쪽 인대를 마사지해주는 동작이에요. 아래쪽 다리는 바닥에 떼고 위쪽 다리로 바닥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움직임을 더해주다가 두 다리를 합쳐서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모두 옆라인이 일직선으로 거울과 마주보는 상태로 해주세요. 반대쪽으로 돌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해줍니다. 몸 전체가 옆을 바라보고 아래쪽 다리의 허벅지 옆라인을 일직선으로 마사지해주세요. 안정적인 자세가 잡히면 윗다리를 얹어 두 다리를 동시에 앞뒤로 함께 움직여줍니다. 위에 엉덩이를 비스듬히 한쪽 면만 닿게 한 상태에서 홈롤러를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허리 약간 위쪽까지 롤링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세가 잡히면 실시하고 있는 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조금 더 마사지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쪽 엉덩이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마치 엉덩이로 폼롤러를 굴린다고 생각하면 자세가 더 쉽게 나올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바닥에서 떼고 더 높은 강도로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허벅지 뒤쪽을 폼롤러에 위치시키고 두 다리를 같이 마사지해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 근력과 복부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대거나 주먹을 쥔 상태에서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쪽 다리를 크로스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쪽씩 허벅지 뒤 마사지를 해줄게요. 다음은 무릎 뒤에 오근 부위라고 하는 곳을 폼롤러에 대고 살살살살 오금으로 폼롤러를 문질문질 해주세요. 무릎 뒤가 찌릿찌릿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뒤쪽은 림프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자극을 많이 줄수록 우리 몸의 순환은 더 활발해질 거예요. 다음은 안쪽 허벅지를 마사지 해볼게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세로로 두고 그 사이에 허벅지 안쪽 다리를 한쪽만 걸치고 천천히
텀블러를 굴려주세요. 반대쪽 다리와 팔꿈치를 이용해서 몸을 그리고 텀블러를 움직여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텀블러를 세로로 둔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허벅지 안쪽을 폼롤러에 위치시키고 천천히 마사지를 진행해 주세요. 안쪽 허벅지를 폼롤러 위에 대고 안쪽 허벅지를 자극시킨다고 생각하면 자세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엔 고관절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앞뒤로 고관절 부위만 자극이 되도록 움직여주세요. 움직임은 발목과 어깨에서 일어납니다. 고관절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더 집중해서 실시해주세요. 폼롤러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그대로 힘을 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장 마사지가 함께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빼고 폼롤러에 배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계시면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오늘 저랑 하트 마사지를 해봤는데요. 폼롤러 마사지는 단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해야지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침, 저녁 또는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